최진봉 교수, 백성문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병사들이 쓰고 있던 스마트폰 가지고 입대가 가능해집니다. 휴식 시간에 물론 사용도 가능하고요. 평일 외출도 확대됩니다. 선진 군대로 가는 방향은 맞는데 너무 풀어주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당연히 뭐 하루 종일 휴대폰 사용 허용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평일은요. 네.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저녁 시간은 거의 다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면 이제 일과 근무 시간이 끝나고 네. 나면 저녁 먹고 아마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네. 휴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종일 오전 7시부터 밤 10시. 네. 특별히 지금 종교 활동 이외에는 특별히 과업이 없거든요. 네. 군대 같은 경우. 그래서 아마 그 휴일은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보안 문제 때문에 네. 촬영이나 녹음 기능을 제한하겠다고 좀 얘기를 했어요. 애플리케이션을 따로 저것만 제한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까는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다른 방법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군대 이제 여러 가지 보안 사항들이 외부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촬영이나 녹음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제한하겠다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휴대전화를 하면 그러니까 촬영은 안 되겠고 군이니까 뭐 친구하고 어머니하고 통화 이런 건 이제 다 자유로워진다. 그걸 다 자유로워지는 이제. 거죠. 맞습니다. 아, 그 시간에 아까 공중전화에서 줄 서고 이런 거 그럴 필요 없어지는 거죠. 말씀이시군요. 예. 네. 물론 스마트폰도 다 된다 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네. 스마트폰이 아 그럼 군부대에서 새로운 스마트폰을 지급하나 네. 혹여라도 뭐 촬영이나 아니면 녹음이 안 되는 기능 있는 스마트폰을 네. 지급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요. 자기 거 갖고 병사들이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갖고 네. 들어오는데 그 휴대폰에 이제 어플 등을 설치해서 촬영하고 녹음 자체가 되지 않도록 지금 하려고 한다는데 좀 조금 네.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방법은 정확하게 지금까지 나온 상황이 아니고요. 사실 네. 이게 군부대 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군사기밀 노출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찌 보면 이제 촬영이나 녹음을 못하게 하는 걸로 좀 최소화하려는 그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네. 6시부터 네. 아, 4시부터 이용했으면 아, 이걸 볼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저희 뭐 다시 보기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저희 뭐 유튜브로 볼 수도 있고요. 자, 뭐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습니다. 국방부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보안에 관련돼서 규제하는 것은 촬영 기능과 녹음 기능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그 대원이 어디 있는지 바로 GPS하고 글로나스로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현재 헤드폰은 병사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 간부들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 파악에 대해서 허용을 해버리면 이건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보안 대책을 강구하면서 문제가 안 되도록 보안 문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GPS 문제 같은 경우는 왜 저게 지금 이제 답변하는 과정에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간부들 같은 경우 지금도 휴대폰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이제 장교들이나 하사관들, 장기 복무자들 출퇴근하잖아요. 그분들은 네. 휴대전화 갖고 들어가거든요. 스마트폰을. 그러니까 촬영 녹음 기능도 다 돼요. 지금 현재는 이미 그러니까 우리 군 안에는 스마트폰이 다 뭐 수만 있어요. 대가 다 그러니까 있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병사들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예전과 달라질 상황은 없다는 거예요. 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군이 이제 사병들까지 만약에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네. 조금 더 이 부분을 잘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부터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년 초부터 하는데 아직 그 기간도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현재까지는 네. 그래서 그런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에 아마 이제 실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내년 상반기 중에 아직 정확하게는 지금은 시범 실시하고 있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일부 부대에서 네. 병사 간부들에게 네. 이렇게 시범으로 운영해봤더니 반응은 네. 좋았다. 아, 그러니까 네. 지금 일단 시범 적용한 4개 부대에서 지금 간부 166명, 네. 병사 430명 이제 휴대전화 사용하고 있는데 네. 뭐 당연하겠지만 사병들은 당연히 좋다고 병사들은 지금 네. 96%가 네. 휴대폰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일단 장교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 이게 또 사병 뭐 군기나 규율 문제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한 61% 정도가 반대를 냈다가 막상 사용을 다 시켜보고 나니까 네. 이게 또 긍정적인 측면이 많네라고 해서 반대 의견이 27% 정도로 절반이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병사들 사용하면서 군부대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생각보다는 네. 지금 현재 시범 운영 과정에서는 적은 걸로 좀 보입니다. 네, 방금 저희 자료 화면에도 잠깐 나왔지만 우리 병사들이 아직 젊고 어리기 때문에 게임 많이 할 것 같아요. 게임 스트레스도 풀고 네. 또 하나. 평일 외출이 허용된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주말에 뭐 외출이 되거든요. 외박 아니고 외출인 거죠? 외출입니다. 네. 외출. 외박은 아니고요. 네. 오후 5시 반부터 9시 반까지 4시간 동안인데 네. 월 2회에 한해서 허용이 되기로 돼 있고요.
위수 지역을 제한하는 부분도 개선하기로 했어요. 그 네. 위수 지역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일정 지역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출을 하더라도 부대에 가까운 지역 안에서만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복귀해서 전투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저 위수 지역 같은 경우도 부대장의 재량에 맡겨놨어요. 네. 그러니까 부대장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주면 왜냐하면 그건 부대마다 다 위치가 틀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각 부대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가 도시하고 가까운 데도 있고 오지에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게 위수 지역은 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네. 제가 하나만 좀 혹시 오해 소지가 있어서 월 네. 2회로 제한되는 건 개인 용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대 내 단체로 나가는 거는 네. 상시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는 그렇죠. 외출이야 뭐 그렇죠. 네. 부대장 허락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개인 용무로 네. 나가는 것만 이제 한 달에 두 번 외출이 네. 허용된다는 거고요. 나머지 외출은 이제 부대 차원으로 나가는 거는 상관이 없다라는 건데 네. 이제 문제는 시간 생각보다 길어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4시간. 아, 군 부대에서 나와서 용무 보고 들어가는데 교통편이 없으면은 그냥 근처 좀 돌다 들어오면 4시간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이제 군 내부에서는 아 그러면 병사들이 좀 외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해서 뭐 버스나 이런 교통편을 지금 제공하는 방안도 네. 지금 고려 중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 확대하는 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수도권 부대들이 워낙 많은데 네. 경기 북부에 워낙 또 강원도 이쪽에 근데 아마 잠깐이라도 서울로 왔다 갈 수 있게 하는 그것 때문에 아마 확대하는 것 같습니다. 병사들 반응을 좀 볼까요? 네. 평일 외출 나오는 병사들 스케치했는데요. 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밖에 나오는 것 자체가 좀 그럼요. 나가기만 해도 좋죠. 시간 나서 게임 좀 하다가 이제 들어가요. 네. 부대에서 못 먹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네. 주변 상가들은 대환영입니다. 네, 보통 7시만 되면 문을 닫는데 식당들도 좋고요. 주말만 장사하고 어제서부터 장사를 했는데 훨씬 나아졌어요. 대답하던 손님은 뭐 한 50명은 되지 않을까. 7시면 딱히 못 봐요. 근데 요정치 못하게 지금까지 한 30분. 네, 속으로 좀 감사했지. 그래도 이제 9시 반까지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8시만 되면 이제 PC방에서 전부 일어나서 복귀해야 되는 거죠? 그대로. 21시까지 부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한 22시간 40분 그쯤 가야 돼. 늦은 병사들 뛰기 시작하고요. 네. 네 뭐 4시간 뭐 상징적인 것 같아요. 네, 뭐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그만큼 더 자유로워진다. 버스 타고 간부들 출퇴근 버스로 오는 건데 거기 도착하면 거의 5시라 근데 7시에 복귀해야 돼서 2시간밖에 없어. 뭐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요즘 부모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녀들 네. 군에 보낸 무슨 무슨 썬블럭 뭐 맞아요. ATT, RCT 네. 뭐 이런 거 가는데 유격 가는데 뭐 무슨 브랜드로 보내달라. 네. 아니 뭐 이렇게 용돈은 많이 타가는지 근데 이렇게 외출을 네. 자꾸 확대되면 부모님들 용돈 더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네. 왜냐면 지금도 현금 카드 갖고 다니면서 찾아 쓰기도 하고 네. 뭐 자기가 뭐 PX에서도 뭘 사 먹기도 하고 이제 네. 밖에 나오기는 게 주로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군대까지 보내놓고 또 애들 뒷바라지 해야 되면 네. 좀 돈 많은 그렇죠. 분들은 상관없지만 이제 서민들은 입장에서 또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늘 그렇지만 아마 부모한테 더 달라고 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거 네. 얼마 받아도 다 적금 그렇죠. 드는 네. 병사도 있을 그럼요. 겁니다. 장병들 월급이 정말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요. 네, 네.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작년보다 올해 많이 올랐죠. 네. 일병 같은 경우 176,400원에서 331,296원. 네. 거의 뭐 두 배 가까이 오른 거고요. 네. 병장 같은 경우도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는데 저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2020년까지 이병이 408,000원. 네. 그다음에 병장은 541,000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모님들이 용돈을 많이 보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월급 자체가 올라서 네. 저 월급으로 또 병사들이 그렇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드네요. 저는 16,000원 받았습니다. 16,000원. 최 교수님 장교시라 여쭤봐도 네. 네, 저는 1989년에 임관을 네. 했거든요. 네. 89년 7월에 임관해 소위로 해군 소위로 임관했는데 아니 무슨 말씀? 그때 네. 10만 원 받았어요. 아, 그 제가 소위 제가 전혀 소위 월급이 10만 원. 네. 그러니까 지금 병사들이 40만 원 받잖아요. 네. 병장이. 저번 물론 2020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에 50만 원 네. 넘어가고요. 네. 2022년에 67만 원인가 넘어.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병장 월급이 그러니까 89년 네. 7월에 처음 제가 임관해서 소위 월급을 받는데 1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 네.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중위 대위로 제가 해병대하고 해군에서 7년을 총 근무를 했는데 7년 근무하고 대위 되거나 좀 월급이 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소위 중위 때는 의무 복무 기간이라 네. 장교도 아, 월급이 적다가 네. 대위 되니까 한 두 배 정도 올라서 그때 조금 더 받았는데 그래도 제가 전역할 때 한 300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지금. 네. 근데 아무튼 소위 때는 제가 10만 원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 부모님들이 이거
알고 계시라고 저희가 정보 삼아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월급 차곡차곡 모으면 제대할 때 800만 원까지 모을 수 있는 정말 알토란 같은 적금이 있더군요. 네, 최대 890만 원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군병사 적금 상품이 지금 이제 나오긴 했는데 그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병사가 이제 공복무를 마치면 보통 어디로 가나요? 학업에 다시 들어가던가 대학으로 들어가던가 아니면은 이제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걸 대비해서 월급을 좀 실효성 있게 모을 수 있도록 이제 국군병사 목돈 마련 지원 강화 대책 이런 것들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매달 적금 한도가 1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으로 상향이 됐고요. 그리고 은행을 두 군데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럼 최대 한 달에 40만 원까지 할 수 있죠. 20만 원, 20만 원씩.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병 월급이 현재는 30만 6천 원이지만 2020년이면 40만 원 오르죠. 그럼 딱 두 개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가입하고 그다음에 그 일단 기준 금리도 연 5% 이상 우대 금리를 주고요. 또 거기다 정부 재정으로 1% 더 줍니다. 그럼 6%입니다. 네, 와, 거기다가 시중 이자율에 네, 거기다 이자 소득의 15.4%에 당하는 이자 소득 세금도 면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7% 연 7% 이자를 받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지금 고금 복무를 하면서 지금 받았던 월급을 꾸준히 모으면 나중에 복무를 마치고 나올 때는 89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목돈을 들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들으신 시청자분들이 특히 부모님분들이 용돈은 용돈대로 주더라도 저건 무조건 넣어야겠다 하실 겁니다. 물론 넣는 게 더 훨씬 유리하고요. 알겠습니다. 식단도 개선한다. 네. 군대가 좋아집니다. 네, 한 2% 정도 올려서 하루에 8,012원을 책정을 했는데요. 이제 이게 그냥 이것만 올린 게 아니고 이제 병사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어떤 게 맛있냐? 어떤 게 맛있냐 해서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음식들을 많이 늘리고요. 그리고 이제 인기가 없는 카레 소스, 민대구, 자숙 조개살 이런 건 줄이기로 했고 사골곰탕, 비엔나 소세지, 스파게티 이런 것들을 또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거 굉장히 이 계란은 부치기 힘들잖아요. 계란 후라이는 대규모로. 근데 그것도 대규모 부대식단에 계란 후라이도 추가를 했고 전 여기서까지 깜짝 놀랐는데 깐쇼새우 등 신메뉴도 지금 추가가 됐다고 해서 병사들 식단도 굉장히 많이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우리 장병들도 잘 먹어야 되고 이제 문제는 이런 자유로운 확대되는 이런 자유로운 일상 또 인권 개선 이런 게 이제 전투력 향상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투력 향상은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이제 전술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기계적 도움을 많이 받는 거고요. 또 실제적으로 정신전력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인권이 개선된 만큼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좀 강화된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이제 장병들한테도 일정 부분 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열심히 근무하면 이런 보상이 주어진다고 하는 부분들을 잘 교육한다고 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충분히 저는 깨달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억지로 막 시키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인권 개선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목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저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자유시간 많이 주면 또 공부하는 친구들도 늘어날 거고 또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도 늘어날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백성문 변호사 최진봉 교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